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돌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유럽 산업인 대회 및 전도 집회 참석자 출구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일심전심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녹화된 주일 말씀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 개혁의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 오늘이 독일의 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덴베르크 대학에 있는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래 붙인 것으로 이제 기념하는 그 주일이지요. 이 사건은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천주교, 이 마틴 루스가 신부였습니다. 이 천주교 개혁을 뭐 종교 개혁보다도 천주교의 개혁을 그렇게 목적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16세기 종교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 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 언급을 했지만은 세상에서는 지금 10월 31일 이 날을 할로윈 데이라 그래 가지고 온갖 기괴한 복장을 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일랜드 켈트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분장을 하게 되면 악령이 도망간다. 그래서 유래된 건데 영적으로 볼 때 웃기는 거죠. 세상의 이 할로윈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가 그렇게 중시하고 있는 성인들,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면 다 큰 이 교회들이 다 천주교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성인들, 뭐 무슨 성인들 이름을 쭉 그렇게 거론하면서 심지어 성인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죽었는데 그 관을 그 모습 그대로를 그렇게 보여주는 이분은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기념하는 만성절 이브가 10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10월 31일이 온갖 우상과 미신 그 자체를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위원회에서는 렘넌트들에게 현장의 영적 상황, 이 지금 세상의 영적 상황, 이태원에 그 참사가 생긴 그 이유도 알아야 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정확하게 영적으로 알고 전달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렘넌트 위원회에서 참 감사하게도 홀리윈 페스티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승리의 축제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방심하게 되면 이 견고하게 씌워놓은 이 사단 마귀의 망대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는 영적 종교 교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 종교 교역을 24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기치가 다섯 가지 오직 있죠. 5 이 솔라. 이거 지금도 수백 년이지만 지금도 이 영적 진리는 변함없이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다섯 가지 이거를 여러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다섯 가지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드는 그러한 오직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이 메시지는 바이브 솔라가 사실적으로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선언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이제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연계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나의 영적 가치인식입니다. 자, 9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최초 증인이었던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는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자신은 그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물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됐는데, 요한이 행했던 이 물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죠. 회개의 세례. 사실 예수님은 회개의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범죄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니라. 죄 없는 분이라 그러죠. 그런데 왜 굳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물 세례를 받으셨느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범한 창세기 3장의 원죄, 잡음죄 모두를 대신 짊어지실 분이심을 여기서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저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인간의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무조건 지옥행입니다. 멸망길이다. 이게 운명이요, 인간의 운명. 범죄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원죄 잡음죄 완전 저주에서 회복시켜 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죄를 그냥 그 상태로 놔주지 못하는 분이에요.
눈 감아주지 못하는 분이에요. 죄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누가 치르느냐? 희생 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죄인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어요. 오면은 이제 어린 양을 가져와요. 양을 가져오든 소를 가져오든 큰 죄 지은 사람 소, 좀 작은 죄 지은 사람 양. 너무 가난해서 양 살 돈도 없는 사람은 참새, 뭐 생명 있는 거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침으로 그 사람이 그 죄의 대가를 짐승이 치르고 대신 살아가는 게 피 흘림 없은 적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구약시대에 죄사함이 있었는데 그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다.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그래 전가시켰어요. 어린 양. 그것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앞으로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이것입니다.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겠다는 세례 받은 사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지금 이 성경 전체에서 성삼위일체가 동시에 임한 장면 여기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 세례받으시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임한 이 놀라운 장면. 특별히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오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을 배경화하는 말씀이에요. 이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부른 것은요 아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라 이 말은 메시아라는 증거예요. 메시아 그걸 선언한 것입니다. 이 두 말을 쓰면요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왕인 동시에 우리가 가진 모든 죄의 짐을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고난의 이 종으로서의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희생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허감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다 도말해 주시는 그리스도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현장이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최고의 존귀한 존재다. 아멘.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음성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음성 듣기 원해요. 내가 너에게 힘 있는 권력을 주겠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회사에서 승진시켜 주겠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것이 나 중심, 모든 것이 물질 중심, 모든 것이 세상 성공 중심, 이 음성을 기대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힘 빠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관심 없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나를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뭐라 그래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매우 존귀한 자로 보신다. 한마디로 나의 영적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가치, 영적 가치.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하고 자기 이름 내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사단 난장판이요. 복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성령님, 말씀, 별 관심 없어. 참고하고, 전부 욕심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실감나는 영적 찬양, 영적 기도, 영적인 말씀 성취 체험 못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함.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요 낳아서 키워보면 이 노처녀들 잘 모릅니다만은 노총각들 잘 몰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부모는요 자식이 다 주고 싶다. 잘못해도 상관없어. 어느 정도냐? 그 어머니 마음은요, 자식이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수가 되는데 우리 아들은 절대로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니다. 끝까지 매력하면서 네가 그런 나이가 아니다. 그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사형수, 살인자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아멘. 이런 영적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사랑을 못 받았던 사람 많지요. 우리나라 한국 문화, 문화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부모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어떻든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받았던,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이 사랑받는 사람은요 얼굴에 뭔가가 생기가 있어요. 뭔가가 보면 매력이 있어요.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분노하고 마음에 막 고민을 막 이렇게 마음에 그냥 막 소갈이 하다가 나 얼굴 다 펴놔요. 이 마음에 다 즐거운 사람. 이런 건강해요, 또 특징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건강해요. 물론 뭐 이렇게 또 하나님 특별 계획 속에 또 암도 걸리기도 하고 또 뭐 중병 걸릴 수 있지요. 뭐 어떻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칼빈 같은 사람들은 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에 있는데 그런 뜻이 그런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 받으면요 회복된다니까요. 왜 은혜 받으면 미운 사람이 없어. 은혜 받으면요 막 마음에 분노 이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참 대단한 이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내 비록 자랄 때 부모 사랑 못 받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받으니까 너무 행복해.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너무 받은 애가 많아서 너무 행복해서 행복합니까? 네. 행복해야지 중인 되지. 아유 나 불행해. 나 재수 없어. 왜 하나님 나를 차별한지 몰라. 이 교회에 그러고 앉아 있으면 사단이 그래 말이야. 어쩌면 날 닮았냐. 나도 버림받았어. 그렇게 해서 계속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우리의 존재 가치만으로도 이거 내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는 거 원하는 걸만 해서가 아니고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니까. 자식을 보면요 뭐 자식 존재 자체로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뭘 했다가 아니에요. 자식 그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 크면 이제 꼴통지에서 문제지만은 자랄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3장 들어가기 전에 뭐 들어가도 뭐 사랑하지만은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뜨겁기 때문에 굳이 강력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한 이게 막 이 끝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행복해. 뭐 말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낮은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잠잠히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너무 기뻐하시. 그래서 뭐라고 하시오? 너무 우리가 좋아서 노래 불러.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를 우리 목사인 제가 볼 때도요 사랑스럽고 미치겠어요. 너무 좋아서 사역자들 사역 잘하는 거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치겠어요. 진짜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아, 이 완악한 목사도 동기빡 가지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 동기 없이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노래까지 부르죠. 노래까지. 인간의 표현으로서 더 어떻게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증명됐습니까? 십자가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증명해 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지 자기 사랑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네,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 아들 혼자 너 구원하게 십자가 죽였어. 그런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사람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뭐요? 확인 도장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우주에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어거스틴 처음이에요. 원래 당자였잖아요. 예수 믿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사랑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제가 한동안 말이죠. 왜 나를 사랑하나? 그 찬양을 말이요. 요즘 여러분 잘 우리 이 찬양을 따라 보는데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시했나? 이 찬양을 제가 한 몇 달 불렀어요. 하루에 한 이게 멀리 회사 일 때문에 갈 때는 혼자 운전해 가면서 혼자서 막 부르면서 가라. 눈물이 확 쏟아지면 차 대놓고 눈물 닦고 너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청년대입니다. 청년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엄청 깊이 생각해 체험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당시 환경은 지옥이요, 지옥.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니까 막 그거 다 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걸작품. 걸작품이란 말은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의지. 다시 말하면 없어 지구상에. 나 같은 인물은 없어. 그게 죽을 작품이요. 똑같은 게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조차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꾸 나는 미운 오리 새끼다 이래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백조다. 아멘. 백조다. 좀 건방질 정도로 좀 누가 볼 때 좀 교만할 정도로 당당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우리 예원 교회 DNA는 다르잖아요. 구겨진 것이 없잖아요. 부정적인 이런 거 없잖아요. 완전 치유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치 없잖아요. 거치 없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바꿨던 사실을 스스로 체험하고 좀 뭐라 그래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영적 자부심. 제가 이게 열등어식에 찌들려서 가난에 찌들려서 그냥 말로 아무것도 못할 무능한 존재로 느껴졌는데 사모들 말씀, 기도, 전도 요 사모들을 통해서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니까 이것 통해서 치유가 됐어요. 싹 치유됐어요. 그 현장에서 치유됐어요. 그 지금 또 여러분 뭔가가 좀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거든 이걸 해보가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해. 다 자빠지는 나는 안 자빠져. 다 끝났는데 나는 안 끝나. 하나님 계속
영적 자부심.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영적으로 모여 독수리 날개짓 비상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삶입니다. 12절 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동 들더라. 자, 이 마가는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예수님을 언급한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나와요. 이 시험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런데 예수님께 친히 시험받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히 체험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기 위하며. 히브리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요, 100% 인간이에요. 아시겠어요? 90% 뭐 예수님인데 뭐 아니에요. 100% 인간, 100% 하나님. 아멘. 여기서 1% 빠지면 이단입니다. 이단.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친히 체험하시고 승리하셨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겪습니다. 첫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놓으니까 뭐요, 원초적 본능의 식욕이잖아요. 어? 금식해본 분들 아시잖아요. 식욕. 금식하고 있는데 라면 끓으면 냄새 나면 미칩니다. 그 기도원 가면 꼭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식욕이 말이야, 식욕. 그 금식할 때 보면요, 어디 이렇게 보면 막 누가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먹고 빵을 남겨놨잖아요. 아, 저걸 왜 남겨놨지? 비식해 같은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는 안 먹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이렇게 먹다가 남겨놓으면, 아, 저걸 왜 남겨놨지? 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식욕이 이거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참 힘듭니다. 말이 막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100% 인간이라니까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들 보면 똑똑 같은 돌들이 많아요. 육신적인 것으로 뭐요? 영적인 것 뺏어버려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뺏어가는 시험이에요. 둘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경배, 절 한번 하면 내가 내게 다 줄게. 이런 시험에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유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말이요, 일장기 앞에 절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의해서 신사 참배하고 예배 드리기로 총회가 결의했다니까. 그 황정기 목사님 절했어요. 그 평생 회개한다 하잖아요. 회개한다 하지만은 절했다고. 조기철 목사님 비롯한 많은 목사님 절 안 했어요. 그걸 다 죽었어. 사단이 말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해. 한 번만 하면 용서해 줄게. 경배의 대상 바꾸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떼어내려봐. 이게 뭐예요? 명예심을 공격한 것입니다. 명예. 참 명예. 남자들도 명예 되게 좋아하지요. 명예심을 가지고 공격한 것입니다. 하, 총회장 한국에 난리지요. 막 한국 교회 통틀어 한교총 한장총 한교총 다통 내가 총회장 해야지. 대단하지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엄청납니다. 내가 한국의 최고가 될 거야. 최고로 내가 어른이 될 거야. 총회장 때 목이 엄청 힘주지요. 이걸 이제
사단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맹해심을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당했던 이유가 똑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 아담의 실패했던 이 세 가지 시험. 사단은 예수님을 똑같이 공격했는데 완전 실패했잖아요. 아담에게는 성공했는데 사단의 예수님에게는 실패했잖아요.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영원한 멸망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아담 후손은 다 사단 따라 지옥으로.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상 떠나면 천국으로 바로 오늘 너와 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천국으로.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우리가 거기서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요 매주 선포되는 이 강단에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사단은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바쁘게 만들고 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해가지고 예수 이 하나님 편하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잡생각 주어서 은혜 못 받게 만들고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길 만들어 놓고 은혜 못 받고 평생 그냥 세상에 나가 진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여러분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것의 힘이 뭐냐?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성경에서 정보만 제공받으려 하지 말고 성경으로 불타오르라 그랬어요. 아이고 뭐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다. 이런 수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영적, 육적 정보만 받으려 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불타오르라. 누가 보면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연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데 이들이 이런 고백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잖아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으로 그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얘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참고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명이 불타오르시기 바랍니다. 불타올랐다.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불타오르는 삶, 이 말씀의 망대를 견고히 세우면서 여러분 이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3.1조 운동, 3운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 말은요. 생각과 관념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나오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장하고 싸우고 거의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알지요? 성부, 성자, 성령, 뭐 교회 한 30년, 40년 다 모태로 다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 다 알지요.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활 속에 하나님 없어.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거의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정치한 현장 가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안 계십니다. 목사라고 구원받은 줄 아세요? 목사라고 응답받고 목사라고 하나님이 역사한 줄 아세요? 제일 기도 안 하는 게 교육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너무 바빴어. 제일 영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중직자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요. 그러니까 뭐 처음 믿는 사람들이 뭐 하겠지. 강단 말씀에서 떨어지는 이 교회가 깔리는 이 교회 소식 참고합니다.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순진한 믿은 열마 안 되는 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순진하고 따라오는 분들, 특히 은혜 받은 분들, 말씀을 체험한 분들, 기도한 분들, 훈련 받는 분들은 알지요.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을 잃지, 뭐 세계 교회가 다 힘을 잃었지. 교인들이 그냥 힘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영향을 입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실천적 무신론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신자 그러잖아요. 참 말은 잘하네 교회 다니니까. 말은 잘합니다. 아무 삶의 실천이 없어요. 불신자보다 더 신용이 없어. 거짓말 잘해. 그러니 불신자, 그 불신자가 보고 뭐라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길거리 80%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안 다닙니다. 왜? 교회 와서 시험 들었어.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실천적 무신론자들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사회 가면서 여러분 섬기면서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 줄 아세요? 교육자가 기도를 하면 들어야 되고 주의 종이 말을 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돼도 믿고 따르면 되는데 아무 힘 없는 여전도사라고 그렇게 전도 교육자가 말하는데도 협조 안 하고 반해되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절대 남 욕 안 합니다. 남 비방 안 합니다. 그것도 감히 주의 종에 대해서 쥐락펴라고 맞다 틀리나 그런 말 감히 못합니다. 아무리 어린 전도사라도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세웠는데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없이 도와줘. 아멘. 그게 정말 실천하는 실제적인 신자예요.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실천적 무신론자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나의 영적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망대를 견고히 그렇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격 속에 날마다 응답받으며 날마다 체험하며 성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우리 영계 모든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적 가치관, 이걸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서 말씀의 망대를 깊이 세워가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영혼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